동서양 미래의 즉각 분야로 본인의 고민을 해소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동서양 미래의 즉각 밴드에서 비밀 댓글 이나 cjm9404@naver.com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익명 처리 후 저희 채널에서 최선을 다해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절) 정관격의 파격. 정관격은 정관을 손상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경우에 정관이 가진 길기한 특성이 사라진다. 이런 경우를 정관격이 파격되었다고 하는데 정관격이 파격되는 상황은 크게 천간의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파극하는 경우 정관이 형되거나 충되어서 정관의 귀증이 손상된 경우 정관이 합되어서 정관의 특성이 변형된 경우 정관이 편관을 보고서 정변관이 섞여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일간이 쇠약해서 정관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파격은 아닐지라도 정관의 귀양면이 나타나기 어렵다. 2절 정관격의 파격 신뢰. 파격된 명조의 신뢰를 살펴보자. 1. 상관. 정관을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존재는 상관이다. 정관. 이 아무리 길격이라 하지만 상관을 만나면 정관이 무기력해지고 상관이 가진 흉한 면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상관 만남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정관격이 파격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정관격을 구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파격 후에 다시 성격이 되는데 가령 인수는 상관을 극제해주는 존재이므로 정관격이 상관을 보아 파격이 돼 어따 해도 인수가 있다면 다시 양호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가령 재가 있으면 상관은 재를 생하고 재는 다시 정관을 생함으로 정관격이 파격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가 천간에 투출하여 왕하에 유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상관이 합하게 되거나 충하게 되어서 무기력해지면 또한 정관격이 어느 정도 성립될 수 있다. 예사의 명조. 무일간이 을묘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을 구성하고 있는 중의 생시에 천간지지의 상관을 만나고 있다. 상관은 정관을 무자비하게 파극하는 존재이므로 함께 있음을 대단히 꺼린다. 또한 상관 또한 생시의 지지를 얻어서 왕함으로 정관을 파극하는 역량이 대단히 강하다. 한편 정관을 지켜줄 수 있는 재나 인수가 전혀 없으므로 정관격을 끝내 파격을 면치 못한다. 만일 무오일이라면 오의 정인이 있어서 정관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